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입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대응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이번 주는 또 특이하게 또 대형주가 올라가면 또 중소형주가 하락하고 약간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차이가 수익 차이가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려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현물 부분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환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국내 시장을 매수하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밸류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매력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역시 종목에 대한 집중으로 이런 시장 좀 이겨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도움을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또 주목할 포인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결지어서 시황 어떤 부분 짚어봐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두 가지의 지표를 중심으로 시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성장률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또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IMF가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각 개별 국가별로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경기가 개방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폐쇄적인 정책을 또 쓰고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글로벌 성장률 둔화를 또 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주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압박하고 있죠. 또 소비자 기대지수의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관점인데요.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죠. 미국은 뭐가 중요할까요? 소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각각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경제 지표가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시는 것도 투자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IMF 성장률 전망치 변화를 한번 볼게요. 1월 전망과 4월 전망인데 1월과 4월은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는 격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은 크게 떨어졌어요. 일단 글로벌을 보면 4.4% 성장 전망이 3.5%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었고요.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할 거 없이 모두 다 실질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신흥국 크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지수에도 그리고 기업의 실적에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IMF를 비롯한 이제 국제 경제 기관에서 성장률을 크게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이 때문에 지수에 상당히 좀 막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미국 소비 기대지수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개인 소비 추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표가 중요한데 미국은 소비 지표가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 지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하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소비자 기대지수와 개인 소비가 모두 다 꺾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때요?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는 더 하향 조정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지수, 뭐 다우라든지 S&P 500, 나스닥 지수를 압박하고 국내 증시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당장은 빠르게 반등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꺾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증시 역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은 개별주 매매, 개별주의 모멘텀과 또 실적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주말 동안 보유하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유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